친구들 휴나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요 휴나가 오랜만에 찍어봤는데요. 오늘요 동화나라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읽을 책은요 백조의 호수인데요. 이 이야기를 많이 아는 친구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도 한 번만 다시 들어보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함께 책 속으로 가볼까요? 고고! 백조의 호수. 내일은 원장님이 성인이 되시는 날이랍니다. 아름다운 공주님을 신부로 맞이하셔야 돼요. 신하인 벤노가 지그프리트 왕자에게 말했어요. 난 결혼 같은 거 하기 싫어. 그냥 사냥이나 하며 살고 싶어. 왕자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지그프리트 왕자는 어른이 되어 골치 아픈 일에 시달리는 게 싫었어요. 그때 왕자의 어머니인 여왕이 들어왔어요. 오, 사랑스러운 나의 아들. 네 생일 선물로 금화살을 준비했단다. 황금으로 만든 금화살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제야 어두웠던 왕자의 얼굴이 살짝 미소가 떠올랐어요. 왕자는 사냥을 무척 좋아했거든요. 왕자님, 내일 신부를 맞이하기 전에 백조 사냥을 하시지 않을래요? 벤노가 괜히 희쭉희쭉 웃으며 말했어요. 좋아, 벤노. 사냥이라면 언제든 환영이야. 지그프리트 왕자는 서둘러 사냥 준비를 하고 백조들이 모여 사는 호수로 갔어요. 호수 위로 붉은 노을이 멋지게 번지고 있었어요. 멀리 마법사의 성마저 아름답게 보일 지경이었지요. 백조들은 호수 위에 둥둥 떠 헤엄을 쳤어요. 자, 슬슬 시작해볼까? 왕자는 금화살을 활에 끼우고 두 눈을 초롱초롱 빛내며 숨을 죽였어요. 그러고는 가장 크고 아름다운 백조를 겨누었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백조들이 푸드덕 날아오르더니 아리따운 아가씨들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왕자가 활을 겨누었던 백조도 아름답고 우아한 아가씨로 변했지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벤노가 호들갑을 떨며 소리쳤어요. 쉿! 조용히 해, 벤노. 왕자는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이며 재빨리 백조들이 내려앉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한 아가씨가 슬픈 표정으로 높은 바위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왕자가 활을 겨누었던 백조였어요. 저는 지그프리트 왕자랍니다. 백조였던 당신은 누구신가요? 왕자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어보았어요. 다 보셨군요. 저는 오드트 공주예요. 마법사의 초문을 거절해 마법에 걸렸답니다. 왕자는 그 말을 듣고 몹시 화가 났어요. 제가 마법을 해치울게요. 그러자 공주가 활짝 놀라며 말했지요. 안 돼요. 마법사가 자기의 목숨과 저의 목숨을 한데 묶어놓았답니다.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청년과 결혼해야 한만 마법을 풀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럼 내일 내 생일 파티에 와주세요. 사실 난 첫눈에 당신에게 반했어요. 부디 나의 신부가 되어주세요. 그때 크고 검은 새가 하늘을 날았어요. 오데트 공주가 놀라며 몸을 웅크렸지요. 마법사여, 새로 변장해 나를 감시하는 거예요. 왕자와 벤노는 급히 몸을 숨겼어요. 잠시 후 호수를 떠나며 왕자가 말했지요. 오데트, 내일 꼭 와야 해요. 알겠어요, 왕자님. 하지만 다른 사람을
나를 신부로 맞이하면 저는 영영 마법에서 풀려날 수 없어요. 다음날 왕자의 생일 파티가 열렸어요. 축하합니다, 왕자님. 왕자는 손님들의 인사를 받으며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오데트 공주를 기다렸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마침내 검은 드레스를 입은 오데트 공주가 검은 옷을 입은 귀족과 파티장으로 들어왔어요. 왕자는 몹시 반가워 벌떡 일어났지요. 약속을 지켜줘서 고마워요, 오데트. 그런데 왠지 공주는 빙그레 미소만 지었어요. 그녀는 마법사의 딸 오딜로였으니까요. 모든 일이 마법사의 짓이었어요. 왕자는 그녀가 오데트 공주라고 철석같이 믿고 빙글빙글 신나게 춤을 추었지요. 창문에 날개를 부딪히는 아름다운 백조는 보지 못했어요. 춤이 끝난 뒤 왕자는 오딜로에게 청혼했어요. 나와 결혼해줘요. 영원히 사랑할게요. 그 순간 오데트 공주가 허겁지겁 달려왔어요. 안 돼요, 왕자님. 마법사에게 속지 마세요. 그제야 마법사는 정체를 드러냈지요. 으하하하, 늦었는걸. 지그프리튼, 왕자는 이미 내 딸에게 청혼했어. 이 일을 어떻게... 공주는 주룩주룩 눈물을 흘리며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난 이제 영영 백조로 살아가야 해. 오데트 공주는 절벽 위에 올라갔어요. 저 멀리 왕자가 뒤따라오고 있었어요. 기다려요, 공주. 내가 잘못했어요. 그럴수록 공주의 슬픔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왕자님, 이미 늦었답니다. 공주는 절벽 아래로 흘러 훌쩍 몸을 던졌지요. 포로롱 호수 위로 물방울 몇 개가 떠올랐어요. 그러다 검은색으로 변해 있던 마법사도 힘을 잃고 물속으로 떨어졌지요. 으악! 공주가 죽으면 나도 살 수 없어! 마법사가 죽자 신기하게도 모든 마법이 풀렸어요. 뒤늦게 절벽으로 올라온 지그프리트 왕자는 누가 말릴 새도 없이 호수로 뛰어들었어요. 오데트, 기다려요! 호수 속에서 왕자는 오데트 공주를 만났어요. 오데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뿐이오. 그때 두 사람에게 물의 요정이 다가왔어요. 멋진 왕자님, 아름다운 공주님, 제가 영원히 살 수 있는 환상의 나라로 모실게요. 지그프리트 왕자와 오데트 공주는 활짝 웃으며 물의 요정을 따라갔어요. 자, 어땠나요, 친구들? 친구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건데요. 살짝 다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똑같을 수도 있고요. 자, 오늘 효나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재밌었던 친구들은 구독도 꾹꾹꾹 눌러주고요. 좋아요도 꾹꾹꾹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